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쑥스러운데요. 아, 저는 김민구라고 합니다. 아, 민구님이시군요. 네네. 지금 혹시 작업은 뭐 하고 계신 거세요? 소분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소분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제 물건을 제가 찾아가지고 배송을 해야 되니까.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HR이가? 한 3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아, 저희 업체에서만 3년 하신 거예요? 예, 예, 예. 오, 그럼 그 전에 다른 데 있다 오셨나요? 아니면 처음? 네, 예, 다른 데 롯데 택배에 아. 있었어요. 거의 여기 약간 고인물이시네요. 근데 뭐 한 3년 가지고 고인물이라고 하긴 그러는데. 아, 아직 그건 안 돼요? 여기 팀원분들도 좀 오래되신 분 많으세요? 네, 저 다음이 이 친구. 아, 그래요? 네,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 박범열이요. 네.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거의 한 연차로는 3년 차 걸렸는데. 네. 2년 조금 넘었을 거예요. 아, 진짜요? 오래되셨네요. 그렇죠. 혹시 일한 지 3년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매출은 그때랑 많이 차이가 있나요? 초창기랑? 초창기랑 네.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어, 진짜요? 처음부터 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네네. 그렇게 큰 차이는... 아, 저희가 네. 일에 이제 그 업무가 이제 많이 힘들다 보니까 주 2일 쉬다 보니까 아마 수익이 그거 대비해서 아~ 좀 이렇게 좀 빗대진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는 건 맞겠네요. 아, 네. 그래요? 아, 네. 그러면 차이가 과거에는 주 2일을 안 쉬셨는데. 네, 주 1회만 쉬었죠. 네네. 아, 지금은 그러면 주 2일 쉬고. 민수님은 아, 네. 그럼 매주 5일제로 이제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는 이제 유들이 있게 하긴 하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4주에 이제 인원 때문에 이제 누구는 많이 쉬고 그럴 수 없으니까 한 4주에 한 번 정도만 주 1일 근무하고 쉬고 나머지는 2일 다 쉽니다. 아, 네네. 그건 다 조율을 해서 지금 맞추신 거죠? 네, 예, 뭐 팀장님한테 일단 말씀드리고 네. 저희 이제 팀원들 다 조율을 해서 찬성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혹시 그 매출 같은 경우가 별 차이 없다고 하셨는데 네네.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650 아, 현재는 그 정도 유지하고 있어요? 네, 예. 아, 이게 주 5일 하시면서도 유지하는 금액이신 거네요? 네, 예. 아. 만약에 금액적으로 네. 좀 안 됐다 그러면 대부분 다 주 5일 근무를 안 하려고 했겠죠. 아무래도 소득에 대한 이게 이제 꾸준해야 되니까. 지금 금액도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쉴 거는 또 좀 더 편하게 쉬시는 거잖아요. 네네. 일찍 쉬시니까 네네. 그럼 확실히 좀 뭔가 개인적으로 뭐 취미 생활이나 가정적인 시간을 보낼 시간이 훨씬 많아지신가요? 네, 예, 맞습니다. 네네. 근데 참고로 저도 이제 인터뷰를 하면 네. 소득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거 뭐 다 빼고 뭐 한 거냐, 근데 제가 받는 금액, 일단 빼기 전에 금액이 그 금액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민구님의 보시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신가요? 네네. 왜냐면은 일반적인 그 직장인들을 봤을 때 그 사람들도 월급을 받아서 그게 다 나가는 건데 뭐 가끔 뭐 댓글 보면은 뭐 그거는 뭐 포함이 됐냐 안 됐냐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쨌든 이제 차 할부 다 갚았고 그리고 뭐 기름값도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저희가 뭐 장거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기름값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배송 지역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 30만 원? 한 달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집도 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 수익은 뭐 택배 쪽에 뭐 물론 뭐 쿠팡 쪽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롯데나 뭐 다른 뭐 CJ도 있겠지만 뭐 택배 일이 물론 뭐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의 네. 내가 한 만큼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네. 대부분이 아 택배 하면은 뭐 몸도 힘들고 뭐도 많이 나가고 빠지는 것도 많고 하지 않냐. 근데 다른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좀 뭔가 보충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이 드는 점이 다 다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회사 다닐 때는 뭐 제 뭐 네. 뭐 자가용 사가지고 네. 회사 출퇴근하고 뭐 기름 넣고 뭐 그런 거 다 따졌을 때 어차피 빠지는 금액은 나중 되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실수량이 650이지만 거기서 이제 뭐 이것저것 나가는 거랑 회사 생활 하면서 받는 급여에서 이것저것 나가는 거랑 비교했을 때 사실 이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물론 뭐 많이 버는 건 맞는데 그만큼 이제 노력의 대가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3년 정도 계셨잖아요. 네. 혹시 건강이나 뭐 그런 거 되게 관리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저는 무조건 먹어요. 네? 밥 먹어요. 점심. 아, 밥 먹어요? 점심 먹고 저녁 네. 먹고. 아, 그쵸. 다 먹어요? 네. 따로 운동은 스트레칭? 아, 스트레칭? 네, 아침에 해야죠. 스트레칭은 무조건 하고요. 그 다음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안 먹는데 저는 일단 무조건 먹어요. 점심은 먹어요. 네, 저녁은 당연히 집에 가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점심을 꼭 먹고 하자는 취지라서 네, 그게 조금 네. 체중 유지나 그런 거에 네. 좀 도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건강도 유지하시는데 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1회전, 2회전을 네. 하고는 있는데 예전보다 2회전 물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체력 소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뭐라도 먹지를 않으면 건강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무조건 먹고 합니다. 역시 네네. 여기 캠프에 저희 팀원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다 친하세요? 분위기는 어때요? 여기는? 다 친해요. 저희는 다 친하고 다 분위기도 다 좋고 서로 얘기하면 서로 다 도와주려고 하는 네. 게 좀 되게 많아요. 뭐 지원이나 누군가 뭐 물량이 네. 너무 많거나 뭐 다치거나 차가 뭐 고장났을 때 저희 지원 팀원들한테 얘기하면 팀원들이 다 이렇게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옮겨합니다. 네. 되게 다 선뜻 도와주시고 그런 게 끈끈하신가 봐요. 네, 예. 대신 뭐 돈을 네. 많이 받으니까. 밥 얻어먹어요. 밥 얻어먹는 걸로 퉁치고. 네. 옆에 짝꿍분이랑도 친하신 거예요? 네네. 이 친구랑 안지도 2년이 넘었으니까. 팀장님이 해주신다는 회식도 저희끼리 알아서 해요. 아, 팀, 그 회식도 알아서 해요? 네. 네. 조금씩 조금씩 모여가지고. 아, 팀장님 없이? 워낙 바쁘시니까, 팀장님이. 워낙 바쁘시니까. 지금은 팀 분위기도 좋고, 네. 다 만족스럽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여기 3년 계시면서 그동안 좀 우여곡절이나 확실히 그런 게 있는 후회의 결과인가요? 처음부터 다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뭐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니까. 네. 예전이랑 비교하면 솔직히 쿠팡 일이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아, 예전 같게 했을 때.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2회전도 없었고. 네. 그리고 점점점 이제 뭐 신당이 늘어나면서. 네. 초창기에 뭐 신당도 별로 없었고 물량 아, 자체가. 아. 근데 요즘에는 거의 뭐 6대 4? 아니 5.5 대 4.5? 비율이 1차 때랑 2차 때 비율이 그렇게 나니까 네. 사실 쿠팡 쪽 일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죠. 그래서 뭐 다른 택배사보다 월등하게 뭐 쿠팡 쪽 일이 편하다 쉽다 뭐 그런 거는 이제는 옛날 얘기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서로 쿠팡 쪽 일을 하려고 많이 했었죠. 그리고 큰 짐들도 뭐 타 택배사랑 계약이 돼 있다 보니까 큰 짐도 사실 되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뭐 한진이나 그런 업체들이랑 이제 쿠팡이 계약 끝나면서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큰 짐들도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좀 어려워진 건 사실이죠. 네, 이제 처음으로 이제 쿠팡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네. 조금 마음의 각오가 좀 더 필요하시겠네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 이 어플 쓰시는 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 핸드폰 다루기가 좀 많이 어려우세요. 그래서 일을 이렇게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핸드폰 사진 찍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적응이 또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좀 그거를 고려하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혹시 회사에 바라는 점 없어요? 개선됐다거나 이런 되었으면 좋겠거나 아니면 좀 바라는 게 있다면은 HR 쪽에 바라는 거는 별로 없어요. 이제 이제 없어요? 예전에는 되게 많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다른 대리점이랑 이제 비교를 하면 네. 저희 HR이 그래도 자율적으로 조금 해주려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사들 뭐 개인 사업자라서 뭐 다들 그러겠지만 뭐 이렇게 막 그 푸시하거나
뭐 강압적으로 뭘 이렇게 요구하거나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기사들끼리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단합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그걸 중계를 이제 정의연 팀장님이 좀 잘 주시니까 저희 쪽에서는 되게 만족하고 지금 뭐 일을 하고는 있어요. 쿠팡이 이제 이해전이나 뭐 그런 뭐 미스캔, 주간 네. 미스캔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은 많지만 네. HR 그룹에 대해서 뭐 이렇게 불만이 있거나 그런 건 없고 지금 예전에는 좀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던 건 좀 해소가 된 건가요? 많이 됐죠. 아 그래요? 네. 원장님은 일하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저 2년 좀 넘었으니까 그렇죠. 2년 좀 넘었죠? 어 저희 HR에서만 처음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저희 마켓컬리. 아 그래요? 한 5개월, 6개월 정도 하다가 네. 저희 형이랑 같이 넘어왔어요. 아 임무님은 롯데 하다 오시고. 맞아요. 여기서 다 만나게 됐어요. 원장님은 마켓컬리 하다 오시고. 맞아요. 컬리보다는 쿠팡이 낫다. 이거는 제 소신 발언입니다. 아 진짜요? 네, 일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일의 강도가 네. 너무 달라요. 컬리 관계자님들은 보시면 안 되겠네요.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아, 그래서 저는 왔을 때 아, 되게 잘 왔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어요. 아, 또 이 보시는 분들이 뭐 다른 거 뭐 일반 택배나 뭐 컬리나 이런 거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 뒤에 며칠 기준으로 일하고 계세요? 어 저희가 한 달 7일을 잡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조가 두 개가 있어요. 아. 그래서 다른 조는 8일 쉬고요. 네. 저희 조는 7일을 쉬거든요. 인원수 때문에. 그래서 이제 3주에 보통 한 달에 한 번은 주 1회 쉬고 나머지는 다 이틀씩 쉬고 있어요. 다들 팀원들이 착해셔가지고 서로서로 이제 휴무가 필요하시면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뭐 휴가 같은 거 가고 싶으시면 그렇게 네. 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예, 저 이희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이제 네. 한 5달 정도. 아, 지금 그럼 어느 정도 적응 얼마나 되셨어요? 적응은 다 했죠. 적응은 아, 다 했죠. 네. 그 5개월 되셨으면은. 네. 그 처음 딱 들어오셨을 때. 네네네. 이제 배송 처음이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때 혹시 뭐 누가 알려주셨어요? 저희 이제 같이 이제 일하는 형님들이랑 이제 팀장님들이 많이 알려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다 적응하셔가지고 마스터 하신 거예요? 아, 네네, 그렇죠, 그렇죠. 혹시 이전에 무슨 일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이전에는 저기 CJ 쪽, 택배 쪽에서 일했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원래 택배역을 하시던 분이시군요. 아, 네네. 아. CJ 쪽에서 한 2년 네. 반 정도 일하다가 아. 여기에 계셨던 이제 네. 형님 소개로 이쪽으로 이제 오게 됐어요. 아. 일반이랑 그리고 네. 저희 쿠팡 오시고 나서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이요? 네. 일단은 저 다들 이제 오시는 거는 이제 아마 금액적인 게 아마 다 크실 거라고 생각을 아, 해요. 아 그래요? 네, 금액이 있던 데는 좀 많이 좀 물량은 많은데 좀 소득이 좀 적어가지고 어, 여기는 지금 소득이 좀 더 높아요? 네, 여기 좀 소득이 좀 아, 많이 그래요? 생겼어요. 네, 그래서 어, 공개 네. 가능하신가요? 네, 600 후반에 정도 아, 하고 진짜요? 있어요. 들어오신 네, 5개월 되셨는데 네네. 아, 저는 여기 엄청 만족하고 있어요. 택배하면서 기존에 CJ를 하면서 해외여행이라는 걸 저는 솔직히 생각도 못했었는데 네. 또 팀장님이랑 저희 팀원들이 또 배려해줘가지고 저도 5일 정도 쉬었거든요. 5일이나요? 네, 와. 그래가지고 택배하면서 처음으로 해외여행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엄청 좋았어요. 그 전에 일반 다른 택배를 하셨으니까 네. 또 더 그게 네. 느껴지시겠네요, 소감이. 아, 그렇죠, 그거. 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일반 택배 하면은 휴가를 가려면은 이제 뭐 품앗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해서 제 구역을 탈 사람들을 구해서 이제 가긴 아~ 하는데 네. 그게 사실상 5일 정도 되면은 그게 조금 솔직히 서로 좀 얼굴도 붙이게 되고 좀 이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팀장님이 그냥 팀원들이랑 쉬세요 이렇게 해주니까 아니,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아빠 노릇 또 많이 잘했죠. 여기 팀장님은 좀 쿨하게 좀 쉬세요 하시나 봐요. 아 그렇죠.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저희 인원이 갖춰지니까 그쵸. 그게 또 가능한 것 같아요. 아. 5일 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주 4일 하시는 분도 있고. 아 4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저희 백업 기사분인데 네. 아. 이제 그분은 이제 그냥 욕심이 없으셔서 아. 저희가 이제 아기가 좀 많이 어려서 제가 아기가 아. 4살이거든요 저희도 이제 가끔 이제 쉬기도 하는데 그거 편의를 진짜 다 많이 봐주고 있어. 아 이거 멋있는데? 여러분들이 다르잖아. 오 뭐야 오 짱 멋있다. 왜요?
우와, 멋있다. 오. 와. 차가 왜 이렇게 멋있으세요? 이왕 뽑는 거 멋있는 걸로. 아, 진짜요? 이왕 뽑는 거 멋있는 걸로. 많이 실어야 되니까. 아, 진짜요? 네. 와, 차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딴 차보다 좀 커요. 커가지고 아, 많이 그래. 실려요. 아, 그래, 일반 1톤 하이탑보다 더 큰 거예요? 네, 좀 더 길고. 네. 오. 네. 장축. 장축. 이 신랑이 운전하니까. 네. 네. 저는 옆에 그냥 동승. 일하신 지 얼마 됐는데? 어, 재작년 11월 14일부터 시작했으니까 1년 반 그냥 회사 다니다가. 뭐가 다른 게 힘들어서 옮기신 건가요? 뭐 다른 건 힘든 건 없었는데 우연찮게 아는 지인이 이런 걸 한번 권유를 해줘가지고 괜찮겠더라고. 이거는 내가 하는 만큼 벌어가는 거니까 회사는 근데 월급쟁이밖에 안 되잖아요. 아, 아무리 내가 바쁘게 일을 해줘도 수입은 사장님 배만 불리는 거지 나한테는 이득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노후 또 약간 오래 일을 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직접 사장님이 되신 거군요. 네, 네. 택배가 체력으로 하는 일이 좀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적응은 잘 되고 그게요? 처음에 왔을 때는 소불 하는 것 자체가 워낙 동선이 넓잖아요. 사무실하고 동선도 넓고 그게 좀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이 되니까 괜찮아요. 쉬는 날짜는 네. 저희가 처음에는 주 6일이었다가 지금 저희가 휴무자 대체해서 5일로 했잖아요. 훨씬 저희한테 이득이죠. 아, 옛날과 다르게? 예. 하루 더, 네. 일주일에 하루를 더 쉰다는 게 네. 저희들 라우트가 양이 작은 양은 아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쉬어서는 너무 좀 힘들다고 좀 힘들어요, 다들. 그때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두 번을 쉬다 보면은 아무래도 쉬는 만큼 능률도 오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안전하고 위험성도 적고 들피로 하고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쉬는 건 또 이틀 정도 푹 쉬시고 주에. 그렇죠. 평소에 그러면 하루에 몇 건 정도 하세요? 저희는 500에서 600건. 저도 여자다 보니까 또 일이 끝나고 집에 가서 또 가정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힘들더라고. 근데 저 이틀을 쉬니까 하루 쉬고 하루는 뭐 집안일, 뭐 내 볼 일도 볼 수 있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삶의 질이 높아지죠, 아무래도. 자존감도 올라가고. 아무래도 휴식 제한이니까 아무래도 활력 좀 생기고. 활력. 그리고 딴 사람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아, 진짜요? 우리는 삶 이틀 쉰다, 이런 거. 저는 이제 우리가 물론 배송하는 사람 자주 만나잖아요. 예.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잠시 이제 서가지고. 그러면 자기들은 사실은 뭐 공들만 치니까 사실 우리가 더 많이 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는 주 5일째니까 그런 많이 그런 걸 또 부러워하고 또 물량 면에서도 우리가 또 쿠팡이 양이 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 많이 부러워해요. 아, 그래요? 그래도 여기서 HR이 회사가 제일 크니까 예, 그런 자부심은 있죠. 예,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도 있고. 저희는 많이 좋대요. 네. 혹시 바라시는 건 없어요? 그리고 후레쉬팩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 걷는 거. 아, 걷는 거? 네, 제가 전국 1등이래요. 아, 진짜? HR에서요. 이번에 네. 1등 하셨구나. 네, 그런데 저는 그거에 뭐 1등을 바라고 걷는 게 아니고 네네. 제가 주부 입장이다 보니까 내놔서 안 가져가면 짜증나잖아요, 하루 이틀 안 가져가면. 그러니까 저는 보이는 대로 그냥 걷어놓아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희는 동승이다 보니까 혼자 하는 사람은 차 대놓고 갖고 내려와서 바로 실으면 되는데 저는 온 동을 그걸 끌고 다녀야 돼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지금 한 번은 오피스텔인데 벽에다 세워놨다가 두 번이나 인입 들어왔었어요, 치워달라고. 아, 진짜요? 예, 네, 그런 게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진희입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저 한 10개월 정도 다녔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 전에 다른 데 뭐 저는 한진 소속으로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예? 몇 년이요? 10년이요. 10년이나요? 네. 우와, 장난 아니시다. 한진에서 10년 하시다가 그러면 10개월 전에 쿠팡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네, 한 달 정도 쉬고 네. 그러고 넘어왔습니다. 혹시 넘어오게 된 계기가 따로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그냥 네. 호기심 반 네. 그래서 넘어왔습니다. 근데 10년이나 하던 일을 그만하고 넘어오시려면 네. 조금 저는 네. 택배도 하고 네. 이마트 한진에서 계약된 이마트 쪽으로 해서 네. 한
8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오래도 했고, 거기서 너무 지루해서 넘어왔어요. 아, 거기 너무 지루해져서. 네. 여기 혹시 넘어오셨는데 저희 여기 킥 하시면서는 근데 다이나믹한가요? 재밌으세요? 네. 아, 저희 지금 팀 분위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저희 팀 네. 자체가 네. 젊은 친구들이나 네. 동생들이나 형들이 잘 끌어주고 네. 받쳐주고 하기 때문에 아. 네. 같이 하는 데는 정말 팀워크 좋습니다. 아, 팀워크 서로가 서로를 잘 끌어주시면서 네네네. 하시나 봐요. 그러면은 그 전에 다니시던 때보다 네. 지금 여기 넘어오시고 나서 뭐 쉬시는 날이나 뭐 금액적으로나 그런 거는 어떻게 만족도가 되세요? 저는 뭐 저는 100% 만족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수입은 그럼 혹시 뭐 얼마나 되세요? 늘어나셨나요? 저요? 네. 저는 그냥 계속 평균. 아, 평균적으로 네. 벌고 있어요? 공개는 어려우신 거죠? 아니, 저는 그냥 뭐 네. 제가 원래는 투잡하고 했을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투잡을 하셨어요 옛날에? 네네. 아이고. 여기 AHR 오기 와서도 네. 오기 전에도 계속 투잡을 했었어요. 아. 네. 했는데 지금은 800 정도? 아, 그냥 요거 네. 하시는데? 이거 하고 제가 원래 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평균 수입은 한 1,0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바라시는 점 있나요? 저희 팀장님이나 뭐 회사에나? 지금 네. 뭐 바라는 것보다는 저희 지금 뭐 팀장님도 그렇고 저희 팀원들도 그렇고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끝나면 뭐 지금 들어와 있는 신입들 백업해주고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주고 또 뭐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당연히 백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헌진입니다. 아, 헌진님이시구나. 네네. 일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거의 3년 돼가요. 저희 HR에서만 3년 하신 거예요? 네, HR 로직스 때부터 있었어요. 아, 진짜? 와, 오래되셨네. 고인물. 아, 고인물이야? 택배는 여기가 처음이에요, 첫 회사에. 그 전에 다른 일 무슨 일 하셨어요? 음향 엔지니어였어요. 음향 엔지니어요? 네, 공연 쪽 일했었어요. 공연 쪽 일도 되게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쵸, 많이 힘들죠. 근데 뭐 비슷해요. 택배나 이거나 뭐 힘들기는 네.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음향하시다가 택배 시작하셨는데 초창기에 조금 적응하기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많았죠. 그게 좀 그 괴리감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공연이나 콘서트 쪽에서 어찌 보면 뭐 감독님 소리 들으면서 일하다가 이쪽 옮기면서 솔직히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이렇게 배송 업무 하시는 분들을 네. 약간은 조금 네. 없지 않아 있는 그 하대한 그런 것들에 약간의 좀 괴리감이 조금 있었는데 네. 이제 뭐 계속 지나니까 단단해졌죠. 여러 가지 단단해져서 지금은 뭐 큰 적이 없습니다. 택배도 하시면서 좀 뿌듯하셨던 적이 있을까요? 정말 이거는 네. 오히려 되게 사소한 거에 감동 많이 받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는 뭐 엘베를 먼저 가세요라고 양보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뭐 쥐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받은 적도 있고요. 아니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문 앞에 택배기사님, 쿠팡 기사님 뭐 네.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애기들이 글씨 써갖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럴 때 좀 이렇게 뿌듯하더라고요. 이 팀원분들도 다 잘 해주시나요?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7캠으로 옮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초반에는 다른 팀원들 되게 서먹서먹 했는데 뭐 다 식구고 매일 아침 보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친해질 수밖에 없고 뭐 아침에 커피 나눠 마시고 음료수 나눠 마시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니까 이제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팀장님이나 회사에 바라는 점 있으세요? 뭐 작은 거라도? 지금 너무 일 처리를 네. 의뢰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바로바로 즉각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뭐 아무런 게 없습니다. 진심이신가요? 아, 진짜로. 왜냐면 네. 제가 여기 오면서 지금 팀장님을 처음 뵀는데 네. 그 전에는 좀 이렇게 좀 어쩔 수 없는 딜레이들이 좀 이렇게 있었어요. 상황적으로 맞지 않는다든지 네. 아니면 뭐 내규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좀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조금의 약간의 딜레이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없이 즉각 해주시니까 지금은 뭐 전혀 그리고 뭐 일 처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네. 너무 빠르게 잘해주시니까 지금은 뭐 불만이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네네. 혹시 그 수입적으로는 현재 괜찮으세요? 따뜻하죠.
따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금융치료 받고 있습니다. 야무지게 받고 있어요. 야무지게 받고 있어요? 8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진짜요? 어? 네. 아, 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돼요. 없습니다. 화이팅. HR 화이팅.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주세요. 아, 떼야 돼요? HR 화이팅.